우산도 없고요. 운행 불가입니다, 행님들. 여러분, 오늘 밤새 운행하시는 우리 행님들 안전 운전하시고요. 비가 많이 내립니다, 행님들.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. 어이구, 여기 씨, 번개 치는 거 보세요. 안녕하세요, 도철입니다. 오늘은 벌써 8월입니다, 8월. 이제 8월 포함 5달만 지나면 또 한 살 먹습니다, 행님들. 네, 8월 1일 월요일이고요. 지금은 8시입니다, 행님들. 빨산역에 나와 있고요. 첫 번째 골 대기하고 있습니다, 행님들.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우산은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, 행님들. 어쨌든 나온 만큼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요. 3,000명 가고 싶습니다, 행님들. 대기하고 있는데 비가 쏟아집니다, 형님들. 아, 나 이거 짜증이 갑자기 샘솟습니다, 형님들. 사나이는 일단 비는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. 일단 콜 대기해 보겠습니다. 야, 뭐야 이거? 콜 막 사라져. 절단 납니다, 형님들. 아, 형님들 8시 15분이고요. 용산 갔다 오겠습니다. 그럼 뿅. 안녕하세요. 좀 앞으로 빼드릴게요. 아, 예예. 용산 맞으시죠? 네. 예. 문제가 완료되었습니다. 여기 부자 손님들만 가지고 있는 카드 아닌가요? 아, 이게 예. 그 약간 그거 짝퉁이에요. 이게 원래 그 아믹스 완전 그 예. 이것도 레벨이 있는데. 아. 제가 쓰는 거는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.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. 대신 연회비를 좀 많이 내야 돼요. 얼마 정도요? 한 30만 원? 어, 그래요? 괜찮죠? 네. 많이 내는데요. 네. 혜택이 좋나요? 뭐 기본적으로 뭐 호텔 발렛 같은 거 좀 편하게 되고. 아. 네. 그리고 이게 사실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한테 좋아요. 예, 근데 여행 많이 안 다니면 사실 완전 과소비고. 아, 예. 아, 행님들 9시고요. 아니, 8시 54분이고요. 하차하자마자 로지로 바로 다음 콜 잡았습니다. 광명 소화동 갑니다. 광명 소화동. 예. 그럼 뿅. 안녕하세요. 사장님, 저기. 주소가 여기 소화동까지밖에 안 나요. 역삭구 3단지. 잠시만요. 시동 끄나요? 네. 예. 가보겠습니다. 네. 예. 아, 행님들 오늘 연계가 바로바로 잘 되고 있습니다. 2출완 하자마자 바로 3출 잡았습니다. 광명 제3동굴 주차장이지 뭔지. 가서 세 번째 콜 운행하고 오겠습니다, 요 행님들. 아니, 근데 방금 전 손님이 아니 내가 주차를 마무리해 준다고 했는데 그냥 차를 무작정 세우라고 해서 세워줬더니만 존나게 지랄을 하네요, 행님들. 어쨌든 세 번째 카카오 제휴 콜 갔다 오겠습니다, 행님들. 그럼 뿅. 아, 나 이거 겁나 느낌이 쎄한 게 이거 중복 배차인 것 같습니다, 형님들. 아, 쓰바 빡치네. 아무튼 대기해 보겠습니다. 아, 졸라 짜증나네. 아, 씨발 중복 배차 맞네. 아, 예, 여보세요. 아, 제가 아니고 손님이 취소한 거. 손님이. 예, 손님이 취소해 달라고 해가지고. 예. 어쩐지 연계가 잘 되나 했네. 그럼 콜 대기해 보겠습니다, 형님들. 아, 형님들 지금 9시 50분이고요 아, 로지로 세 번째 콜 잡았는데 이거 영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. 10분 대기에 40분 낸 콜입니다. 아, 이거 1시간짜리네. 아, 잘못 걸렸습니다, 형님들. 그 중복 배차에 꼬여가지고 이거 상태가 안 좋네요. 아무튼 잡은 건 잡은 거니까요. 세 번째 콜 다녀오겠습니다, 요 행님들. 그럼 뿅. 아, 나 오늘 완전 개 꼬이는 날인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 씨.
풀지가 다르네요 이거. 아 나 이거 근데 기다리라네 이거. 데리러 온다고. 뭔 상황이요 이거. 아 지금 시간 날리고 이거 뭐 하는 거지 지금. 아 지금 15분 20분 가량 날렸습니다 형님들. 아 절단 나네 이거. 개 꼬이네 이거 진짜. 아 화장실도 급해 죽겠구만 지금. 이 동네 화장실도 안 보이고. 이거 대물이라서 이거 함부로 노상방뇨도 못 하겠고 이거. 아 나 큰일 났습니다 형님들. 아니 뒤에 타시라고요. 뒤에요? 예. 네. 아니 차가 저 옆에 있으니까. 아 주민센터를 잘못 알려줬나 봐. 아 옛날 주민센터로 이사 온 줄 몰랐어요. 아 예. 예. 다 여기 차 옆에 있어. 예. 나 어디 좀 잡지. 아 예 예. 화장실 있어요 여기? 그냥 여기다 잡는다. 아 여기다가요? 여기 차 옆에. 여기 화장실이 어디? 아이고. 아 형님들. 저는 거시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함부로 노상방뇨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아 씨발 40분 또 참아야지. 좋겠네. 아 형님들 여기 불광 여기고요. 아 씨 11시입니다 11시. 아 운행시간은 존나 짧았는데 대기시간이 존나 길었습니다. 아 나 양심적으로 이거 좀 찔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나 양심 부드럽게 없네. 아무튼 형님들 네 번째 콜 갔다 오겠습니다. 부드럽게요. 진관동 맞으시죠? 네. 예. 네, 가보겠습니다. 아, 형님들 사출 완했고요. 11시 20분이고요. 짜증나게 비가 내립니다 형님들. 어쨌든 버스 타고 탈출해야 되겠습니다. 연신내 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형님들. 아 딱 절단 나네. 비 내리네 이거 진짜. 아, 버스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. 형님들 11시 40분이고요 저는 여기 연신내 역에 왔습니다. 여기서 신촌으로 가는 M버스가 벌써 다니네요 형님들. 그 M버스를 타고 일단 신촌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은 꽝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뿅 노선을 바꿨습니다 형님들. 염창역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. 비가 와서 집에 가야지. 아 형님들 지금 11시 아니 12시 30분이고요 저는 발산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콜이 엄청 터지지만 비가 많이 와서 저는 이만 심하이 하려 합니다 형님들. 네. 비 오는 날은 우리 전업기사 형님들에게 바톤 터치를 하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형님들. 왜냐면 비 오면 위험하거든요. 게다가 우산도 없고요. 예예 형님들. 아무튼 저는 이만 운행을 심하이 하고요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 구독자 3,000명은 언제 가냐고요. 그나저나 조회수 500회는 또 뭐야 이거. 아무튼 형님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럼 내일 봬요. 충성.